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잠깐만요. 아, 오늘이 화요일 오후 6시 42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내가 요즘에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족보와 성씨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특집을 여러 번 녹화해서 올렸거든요. 이번에는 좀 이번에도 족보에 관한 얘기긴 한데, 약간 좀 다른, 잠깐만요. 족보 얘기긴 한데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잠깐만요. 우선은 필기를 해가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를 하려면 잠깐만요. 성경에 보면 말이죠. 성경,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말이죠. 예수에 관한 족보가 나옵니다. 응?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장을 들춰보면 예수에 관한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낳고, 계속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이 반복된단 말이죠. 아주 지루하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족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족보를 보면은, 우리나라 족보도 그래요. 우리나라 족보도 가짜든 진짜든 간에 막론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족보를 보면은, 일대에는 누구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일대의 아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 다음 2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 2대, 3대, 4대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 또 아들이 아들을 낳고 계속 내려가는 거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게 이제 족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족보가 진짜든 가짜이든 간에 막론하고,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느냐? 이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조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조선 사람에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죠. 근데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잠깐만요. 이게 색깔이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낙후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전엔 조선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은 족보가 뭐 진짜이든 가짜이든 간에 막론하고, 이런 족보를 보면 이런 게 이제 족보에 나와 있는 것은 토종이라는 것입니다. 토종.
토종이니까 순종. 아, 순종인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거 쭉 이렇게 계보를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 일대서부터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면 또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버지가 되면 아들을 낳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자꾸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 낳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조선 사람이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 외국의 피가 전혀 이렇게 혼합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족보가 뭐 진짜이든 가짜이든 이렇게 들춰보면은 혼합된 이 피가 없다는 거죠. 순종이다 그거죠. 토종. 아주 그, 순종인 조선 사람이다. 이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게 맞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전반에도 그렇잖아요. 이 족보가 우리나라 90% 이상이 가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가 90%가 다 가짜이고, 그 족보가 또 보면은 이 누가 누구를 낳고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게 조선 사람이 조선 여자와 계속 결혼해서 낙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토종이다 그죠? 외부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는 아주 청순한 순도 높은 조선인의 피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예? 내가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말이죠. 단일민족이라고 했어요. 단일민족. 어? 과연 그럴까? 과연 그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 맞을까? 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민족이라는 게 말이죠. 단일민족이라는 게 이 색깔이 잘 안 바뀌어지네요. 아, 바뀌었네. 근데 이 단일민족이라는 게 말이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적 또는, 잠깐만요. 정치적, 통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단일민족이 맞습니다. 그러나 혈통적으로 보면 혈통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족보는 반드시 족보대로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아주 조선인의 토종이다. 토종 조선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국 남자가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또 장성해서 또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피가 전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족보를 이렇게 보면 누구든지 토종인 것입니다. 토종 한국인
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그 나를 가르치던 그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다. 응?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이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과연 단일민족이 맞을까? 그런데 정치적이나 통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단일민족이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예? 소련이나 러시아나 미국과 같이 연방 국가가 아니잖아요. 연방 국가라는 거는 여러 지역 국가의 형태의 여러 지역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큰 연방을 구성하는 게 연방국가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연방국가는 주마다 법률도 조금씩 다르고 그렇게 그 성향이 다릅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지방자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강원도나 뭐 전라도나 똑같잖아요. 에? 강원도를 가도 똑같은 그 한국 사람이요. 전라도를 가도 똑같은 한국 사람이요. 경상도를 가도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거나 이 통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단일민족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라도라고 하면은 전라도에는 흑인들이 살아. 어? 흑인들이 전라도라는 그런 행정구역을 행정구역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강원도는 또 황인종들이 행정구역을 장악하고 있어. 그리고 저기 경상도는 백인들이 행정구역을 장악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렇단 얘기죠. 내가 전라도를 흑인들이 행정구역을 장악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예를 어디까지나 이건 예를 들어서 한 얘기지. 전라도를 뭐 비하하거나 그럴 의도가 전혀 없음을 주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상도는 흑인이 자치구를 형성하고 있고 전라도는 예를 들어서 백인이 자치구를 형성하고 있고 강원도는 황인종이 자치구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단일민족이 안 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이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은 자 전라도도 똑같은 한국인들이 하고 있죠. 다른 민족이 전라도를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경상도도 단일민족이 구성돼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이나 통치적인 면에서 볼 때는 단일민족이 맞습니다. 그런데 혈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결코 단일민족이 아니다고 하죠. 그래서 혈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보면 단일민족이고 정치적 또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면 단일민족이다. 내가 잠깐 말을 잘못했네요. 여기는 혈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다민족이다. 다민족.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잠깐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혈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다민족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단일민족이다.
혈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민족이다. 다민족.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잠깐 그 말을 잘못하고 그렇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혈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분명히 다민족 국가다. 내가 뭘 할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말이죠. 언젠가도 내가 이런 그 녹화를 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족보는 여태까지 내가 얘기했지만 족보는 가짜들이 많고 신뢰할 수 없는 게 족보잖아요. 그렇지만 이 DNA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로 DNA 유전자. 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이승열의 근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말이죠. 이것이 족보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신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족보는 뭐 가짜고 거짓된 거고 들여다볼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DNA 유전자 검사를 보면 이승열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나의 진짜 근원적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근원적인 뿌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원. 뿌리를 알 수 있다 그죠. 뿌리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DNA 검사를 해봤거든요. 나의 뿌리를 검사해봤다. 그래서 내가 그 지금서부터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떤 인종의 그 유전인자를 갖추고 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얘기를 함으로써 이승열의 뿌리를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내가 그 족보는 뭐 가짜도 많고 또 족보를 들춰봐야 나에 대한 그런 근원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래전에 DNA 검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리라고 봐요. 이거 한 지가 한 6년? 6년은 좋게 됐으리라고 봅니다. 한 6, 7년 정도 6-7년 전쯤 됐을 것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시작된 첫 번째 발자국. 네? 잠깐만요. 네. 나의 이야기가 시작된 첫 번째 발자국. 수세기 동안 이어온 나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내 DNA에게 물어봐. 그래서 내가 그 DNA 검사를 했습니다. 과연 이승열의 근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를 검사를 했더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승열님은 50.16%의 한국인, 24.93%의 일본인, 24.93%니까 뭐 반올림을 하면 25%가 일본인의 유전자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50%가 한국인의 유전자이고, 25%가 일본인의 유전자, 그 다음에 23%가 중국인의 유전자, 그 다음에 2%의 몽골인으로 구성된 동아시아인의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국 50, 일본 25, 중국
아니 23, 23 중국 2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세요. 일본이 상당히 많이 내 유전자에 일본인 유전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민족, 우리 조선인, 조선인에 그 큰 환란이 있었다. 그게 임진왜란이다. 임진년에 이 외놈들이 쳐들어서 난을 일으켰다. 그것이 큰 전쟁이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은 우리나라를 무수히 침략을 하면서 이제 그 조선 여자들을 강간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인 피가 이 조선인에 섞인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응? 그리고 중국도 그렇잖아요. 중국도 얼마나 우리가 중국에 괴롭힘을 당하고 또 이 중국과 그것뿐이겠어요? 이 신라시대부터 이 장보고가 이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이 해상무역을 또 활발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일본과 중국은 조선을 상대로 많은 전쟁도 벌였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싫든 좋든 간에 교류가 있었다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전인자가 섞일 수밖에 없다고 겁니다. 이 안 섞이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섞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유전자가로 섞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외에도 이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네.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뭐 이게 잘 말 안 듣네. 그 외에도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 잠깐 지우고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그 이승열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이승열이 유전, 이렇게 이승열이의 유전자 속에는 이렇게 일본과 중국 유전자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뿐인가요? 봅시다. 몽골, 키르기스스탄. 이 키르기스스탄이라고 하면 이 러시아 쪽이잖아요. 러시아 쪽이 저 중앙아시아 쪽인데, 중앙아시아 쪽 그러니까 중동 지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거기 피도 아주 거기에 유전자도 소량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래도 몽골은 그래도 몽골은 1.4%니까 그래도 꽤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키르기스스탄은 0.36%, 1%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이 0.21%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내 유전자가 얘 키르기스스탄 유전자가 있고 카자흐스탄 유전자도 있고 몽골 유전자도 있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이제 대한민국 유전자, 그 다음에가 일본 유전자로서 25%, 그 다음에 중국 유전자로서 23%, 그 다음에 몽골 유전자가 1.4%, 키르기스스탄이 0.36, 0.21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다민족 국가입니다. 혈통적으로. 근데 이 통치적인 측면이나 그 정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다민족이다. 그러나 혈통적으로 볼 때는 다민족 국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페이지를 또 열어보도록 하죠.
이거는 뭐 그렇고.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말이죠. 어떻게 잘 속도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말이에요. 그 예. 아까 내가 했던 페이지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그 족보 얘기를 했는데 이 족보보다 아까도 이 먼저 번에도 내가 바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다 계속 낳고가 이제 반복이 되는 게 족보다. 그리고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가짜다. 그러니까 거기서 얻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정보가 나에 대한 그 이승열이를 구성하고 있는 유전 정보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DNA 검사를 해준 것이 해준 업체가 인천에 있었습니다. 썼죠. 지금으로부터 약 7, 8년 전쯤 됐을 것입니다. 네.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보겠습니다. 이승열의 유전자는 대한민국이 50.16%, 일본 유전자가 25%, 중국 유전자가 23%, 그 다음에 몽골 유전자가 1.4%, 키르기스탄이 0.36%, 카자흐스탄이 0.21%로 이승열이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에 대한 근원을 알고 싶으면은 족보를 보지 말고 이렇게 그 DNA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걸 한 번씩 검사를 보면 말이죠.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승열이의 유전인자는 주로 아시아 계이고 서양 유럽의 유전자는 전혀 없음. 서양 유럽의 유전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인의 유전자는 전혀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체격을 보십시오. 내가 체격이 크지 않잖아요. 아담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승열의 유전자는 이제 서양 유전자는 전혀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키가 크고 아주 체격이 우람한 그런 서양의 유전자는 전혀 없고 동아시아계 유전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족보라는 건 뭐 믿을 수가 없고 알아봐야 별거 아니고 정말 이게 내 인생에 상당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DNA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권유해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가 어디 가든지 남보다 키가 훨씬 크다. 응? 이런 사람 한번 그 DNA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DNA 검사를 해보면 그렇게 남보다 유난히 키가 크다거나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유럽, 서양 유럽의 유전자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뭐 체격이 이렇게 아담한 사람이 아니고 키가 상당히 어딜 가나 남보다 키가 유난히 크다 이런 사람은 이 DNA 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이 유럽 계통의 그 유전자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